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검정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솔직히 나는 브리핑 하기 전에 이미 성공한 거 알았어요.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이 장관님 표정이 막 입꼬리가 딱 그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성공을 했다 아니다 그걸 뭐 기대감을 갖고 보기보다는 네. 아 이건 그냥 앉아서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발표하려고 이미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라이브에 보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맞아요. 누리꾼들도 정말 장관님 표정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꼿꼿2에서 이 편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개발한 건 아닌데 내가 뭔가 거기에 참여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했거든요. 꼭 마치 우리가 잘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 그때 주가 얘기도 했잖아. 항공주 관련해서는 좀 올랐나? 아니요. 누리호는 날아올랐는데 주가는 내리꽂는 중이에요. 이게 주식 상승이 재료가 소멸된 건지 아니면 선반영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 1월에 3차 발사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일단은 시작은 반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누리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들을 준비 됐어? I'm요. I'm ready. Are you ready? Yeah. 자,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어. 근데 나로호랑 누리호랑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꽤 많던데요? 자, 나로호는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랑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이가 좀 커. 일단 누구의 기술로 만들었냐는 거지. 나로호의 경우에는 2단 발사체였는데 1단 발사체는 우리 기술이 아니야. 그래요? 러시아에서 아예 완성된 거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올 때 막 엄청나게 큰 기체를 갖고 오는 장면이 막 포착되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이 누리호의 경우에는 3단 발사체예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사가 되는 형태인데 이 3단 발사체 전체가 우리 순수 기술로 만들어졌고 그냥 이 발사체뿐만 아니라 이 발사하는 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냥 우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나로호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지만 러시아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반면 누리호는 독자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뭐 기술적인 차이도 있어요, 본부장님? 자, 나로호는 100kg급 소형 위성 한 대를 실을 수 있고 누리호는 무려 1.5톤짜리 실용급 위성을 실을 수 있어. 나로호의 투입 고도는 300km였는데 누리호의 투입 고도는 무려 700km야. 와, 본부장님 스케일부터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관측 업무로 할 수 있는 위성이 1톤에서 2톤 사이의 실용급 위성이에요. 누리호는 실용급 위성이 안정적으로 지구를 관측해서 촬영할 수 있는 태양 동기궤도 600에서 800km 사이의 투입 고도를 도는데 기존엔 이 높이로 실용 위성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 로켓을 빌려 써야 했대요. 그동안 빌려 쓰는 거 완전 서러웠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주권 국가겠네요. 자, 이번에도 사실 2차 발사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럼 작년 1차 발사 때를 복습해볼까요? 그때를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실패는 했지만 거의 성공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뉴스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다 성공을 했는데 연소 시간이 아주 살짝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 누리호는 1.5톤짜리 실용위성이야. 얘네는 일단 대기권 600에서 800km 사이에 올려두는 게 목표거든.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를 700km 상공까지 도달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엔진이 도중에 꺼지는 바람에 초속 7.5km에 못 미쳐서 좀 아쉽게 됐어. 그럼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운도 좀 따라줬던 거 아니에요? 사실 운이 많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난다긴다 하는 그 미국도 사실 로켓을 얼마나 많이 쏘고 우주 왕복선까지 쐈다 돌아왔다 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실력만이 아니라 운도 따른다는 건 당연한 건데 15일에 일단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1차적으로 연기가 됐고 16일에 발사하려고 했던 발사 목표는 산화제 레벨 센서 부품 이상으로 또다시 연기되고 말았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기가 됐는데 21일 발사 당일 날씨는 진짜 로켓 발사하기 매우 좋았던 거지.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 위성 발사국이 된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근데 7번째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순서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미국,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EU,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그 다음 인도, 그 다음 럭키 세븐, 한국이죠. 럭키 세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꼴찌인 건 좀 아쉽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그 우주개발 국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들어간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적어. 우리나라는 투입된 예산이나 인력이 말도 안 되게 적어요. 여러 나라들의 우주개발 예산을 비교한 차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GDP 대비 비중으로만 따지면 0.04%로 중국이랑 동급인데 문제는 달러로 치면 꼴찌예요. 와, 미국은 진짜 압도적이다. 476.9억 달러. 우리나라랑 거의 70배 차인데요? 그런데 발사체 한 대에 투입하는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거기에다 심지어 발사체 한 대에 투입되는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일단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2만 명.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3천 명. 그럼 여기서 문제. 한국은 몇 명일까? 여기서 답변. 우리나라는 천 명. 정답! 자, 그런데 우주산업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알아? 아니요. 근데 경제에는 이 트렌드가 있는 건 알고 있죠. 우주에도 트렌드가 있어. 예전에는 이 우주항공사업을 전부 국가에서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산업 자체를 민간에서 가져와서 진행을 하는 뉴스페이스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올드스페이스, 뉴스페이스.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아주 대표적인 거야. 우리나라도 뭐 스페이스 K 뭐 그런 거 없어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스페이스 허브를 지난해 설립한 상황인데 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이 누리호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외워봐야겠어요. 먼저 이 총조립은 카이가 맡고 그리고 핵심 기술인 엔진 개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사를 하는 그 장소는 현대 로템이 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자, 근데 이전에 나로호를 발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발사대는 그냥 써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기존의 나로호보다 누리호가 훨씬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사대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여기에 맞는 발사대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21일에 발사한 누리호는 완벽히 성공한 걸까? 지금까지 계속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공했냐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 2차 발사는 분명히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성공이라고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성능 점검 위선이 정상 궤도에 올라갔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29일부터 큐브 위성 4대를 이틀 간격으로 성공적으로 사출해야 돼. 그래야만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성능 검증 위성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됐잖아요. 근데 큐브 위성은 또 뭐예요? 자, 이 큐브 위성이란 건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위성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딱
10cm씩 되는 초소형 위성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누리호에 이 초소형 인공위성을 달았다는 건데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 큐브 위성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정말요? 대학의 대학원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2019년에 큐브 위성 경진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상한 4개 대학, 조선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팀들이 만든 큐브 위성들이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되면서 자기들의 각각의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각 팀의 큐브 위성은 어떤 임무를 맡아요? 우선 조선대 팀은 지구를 1년 동안 관측을 해요. 서울대와 카이스트 팀은 한반도의 대기 상태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연세대 팀은 한반도와 서해상공의 미세먼지를 관측해서 보낸대. 팀들 모두 고생했을 텐데 큐브 위성들 꼭 임무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부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돼요? 일단 오는 8월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가 예정돼 있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인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해. 누리호 발사 또 안 해요? 이게 언제쯤일까 하는데 이 3차 발사에 필요한 엔진이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년 1월에 3차 발사를 한다고 해요. 아니, 본부장님 이야기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항공 우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창창한 것 같아요. 자, 이 좋은 누리호의 기운을 받아서 관련된 주식 종목들도 많이 누리시길 바라요. 맞아요. 가자. 우와, 날아오르자.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